치료. 항암 치료가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동안 항암 치료가 사실상 아주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놀랍게 발전했어요. 그 발전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거를 좀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잠깐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다가 이제 사실 그 자가면역성 질병으로 넘어갔는데 사실 이 암하고 자가면역성 질병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제가 이 그림부터 자가면역병을 설명드리기 위하여 이 그림부터 시작했는가? 그 요점은 제가 어저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자,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매일매일 암세포가 있어요. 그렇죠?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 뭐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 때문에. 뭐 때문에 변질돼요? 활성산소? 네. 그렇죠. 이제 내부 환경, 모든 일은 나쁜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우리 몸 안에 몸을 통과하는 몸에 흐르고 있는 나쁜 생체 전자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세포 안에서 세포 안에서 즉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소위 활성산소 가 공격을 해 유전자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 내면의 환경을 가지고 있고, 건강식을 하고, 뭐, 아무리 뉴 스타트를 잘 하고 있어도 활성산소는 생겨요. 왜? 생길 수밖에 없어. 왜? 당분을 미토콘드리아에서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어차피 활성산소는 생산이 돼야 된다. 그건 무슨 말과 똑같냐 하면 어차피 장작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밤을 지내려면 연기가 날 수밖에 없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분을 태울 때 나는 연기를 활성산소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당분은 장작에 비유될 수 있고. 그래서 그건 할수 없어. 그런데 그 활성산소도 우리의 내면의 환경과 직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제 활성산소는 어차피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공격해서 세포를 자꾸 죽이고, 그래서 노화를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질병을 일으키고,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그 상황인데, 다행히 창조주가 무엇을 만들어 놨어요? 그 활성산소를
파괴할 수 있는 물질. 그 물질이 뭐더라? 네, SOD, SOD. 네. SOD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활성산소를, 그 독한, 나쁜 활성산소를 뭘로 해, 분해시켜버려? 물과 산소로 보냈어요. 예, 그 그림 한번 확실히 다시 보고. 저 미토콘드리아, 당분이 들어왔다. 산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생기 스파크가 들어오면 이것이 타서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부산물로 활성산소가 생긴다.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고, 예, 이 세포막을 파괴하고, 결국,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그래서 노화를 촉진시키고, 질병을 발생시키고, 우리가 힘이 없도록, 에너지가 약해지도록 만든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물질적으로 볼 때는, 활성산소가 이게 주 원인이에요. 우리 건강을 파괴하는 주 요인, 주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활성산소를 그냥 이대로 하나님이 방치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걸 생산되는 대로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인간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리지. 활성산소 계속 생산돼가지고 결국 유전자 파괴시키고, 네, 세포막 그냥 세포를 죽이니까. 그런데 방비할 대책은 있어 없어? 없다면 사람 다 죽어버려, 끝. 금방 죽어버려. 네. 자, 그런데 우리 세포 안에 이 SOD 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이 인간이 만들어진 그 원리를 딱 보면, 살래 죽을래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의 선택이에요? 생명을 선택할래, 죽음을 선택할래,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이, 박사님, 하나님 왜 죽음, 안 죽게 해놓지? 이제 이런 질문도 하셔야 돼, 사실은. 그런 질문은, 2부 세미나에서 그거는 이제 답변이 굉장히 성경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성경 속에 왜 우리 몸 안에 이미 유전자에 죽음으로 갈 수도 있고 생명으로 갈 수도 있도록.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는 우리를 죽이는데 SOD가 생산됨으로 말미암아 이 활성산소를 해독시켜버리니까, 즉 SOD가 이 활성산소를 땡겨서 물과, 궁극적으로 물과 산소로 분해시켜버려서 드디어 우리는 활성산소의 해독으로, 독소로부터 해방되게 되어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활성산소가 여기서 이제 직진할 거야, 좌회전할 거야, 그렇죠? 는 우리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직진하면 뭐예요? 죽음이요. 좌회전하면 사는 거야. 자,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이 활성산소가
직진해서 생긴 결과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활성산소가 와서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이 과정을 이제 일단 막아줘야 돼, 그렇죠? 막아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 유전자가 정상으로 복구가 돼. 막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복구해봐야 뭐예요? 맨날 뭐예요? 맨날 얻어맞고 맨날 유전자가 손상당하는데 매일매일. 그러므로 복구가 안 돼요. 자, 그러면은 그런데 이것이 이 활성산소가 저해전을 하면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드디어 유전자가 보호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자해전을 하게 하는 물질이 바로 이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일로 직진해서 나를 병나게 하고 죽이려는 활성산소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결국은 물과 산소로 분해되어 버리도록 해주는 물질이 SOD예요. 그러니까 SOD가 생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쫙 내리막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SOD가 생산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아주 쉬운 질문인데, SOD를 생산하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유전자가. 그럼 SOD가 생산 안 되는 경우는 그 유전자가 꺼지는 거지. 그래서 안 켜지는 거지. 그래서 그 유전자가 꺼지고 켜지고는 결국 무엇으로 결정이 돼? 나의 선택으로 결정이 된대. 왜? 그게 영적. 내가 이쪽 생명의 성령의 정신님의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뭐예요? 악하고 거짓되고 더럽고 아니고 그러한 악령이 넣어주는 그것을 그런 영적 에너지를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활성산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즉 SOD가 생산될 것이냐 되지 않을 것이냐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서 배신을 당했을 때 내가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분노와 증오예요. 그렇죠?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정상이야. 그래서 우리의 정상적인 본성대로 한다면 분노와 증오 가 막 일어나서 우리가 사로잡힌단 말이야. 그럼 사로잡혀버리면 밤낮없이 어떻게 될까? SOD 유전자가 꺼져버렸으니까 밤낮없이 활성산소는 프리로 어디로 가버려? 직진해버려. 그래서 여러분 의사로서 이렇게 환자들을 보면 그냥 통계적으로 볼 때 어떤 여자 환자가 왔는데 유방암에 걸렸다. 이제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정도의 유방암 1기밖에 안 돼. 이거는 이거 가지고 그냥 치료 안 하고 그냥 가만 팽개쳐 놔도 뭐예요?
충분히 3년, 4년은 살 수 있는 그런 경우라는 것을 우리 의사들이 알아요. 근데 그런 환자가 두 달 만에 죽어버려. 왜? 그 암 걸렸다 1기라는 진단을 받고 분노하는 거예요. 왜? 그래, 남편, 네가 나를 배신했지. 내 친구하고 내 절친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분노, 그 남편을 향하여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 복수하고 싶어. 그 복수심에 사로잡혀. 그러니까 내 내면의 환경은 완전히 복수심과 분노와 증오로 꽉 차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극도로 빠른 속도로 면역력은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극도로 빠른 속도로 뭐요? 암은 활발하게 돼. 그러면 그냥 순식간에 암이 퍼져 버려요. 그래서 1기였던 것이 순식간에 2기가 되고 순식간에 3기로 가고 확 퍼져서 죽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암 걸릴만 하게 속상할 일이 많았다. 그러면 지금부터 웃고 살자. 용서하도록 하자. 근데 용서가 안 되잖아.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 용서할 수 있는 그 분노와 증오로부터 그 사망의 에너지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성령, 그 정신 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 글을 외워요. 기도하고 그러면 마음이 풀려. 네. 기도 안 하면 안 풀려.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의 싸움이야. 제가 종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 종교 얘기를 한다고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런 자기를 배신한 남편에게 복수할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빨리 죽는 방법밖에 없어. 내가 빨리 죽어버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약한 여자들의 복수 방법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죽어서 귀신이 돼가지고 너희 연년 놈들 사는 데 가서 이런 그게 이제 그게 악령이 넣어주는 방법이야. 복수 방법. 예. 인간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왜 병이 들었는가? 그럼 이게, 이 병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가가 다 이 영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영적 생명의 영.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얼어 죽었던 개구리가 살아나는 거면 생명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그 생명을 주시는 존재를 향하여 도움을 청해야 돼.
왜?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존재는 무조건적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도움을 청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자기가 도우고 싶다고 그냥 막무가내로 도와준 게 아니에요? 악령들은 막무가내로 쳐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사로잡지만, 그건 왜 그래요? 악령은 악령의 그 본질은 뭡니까? 조건적 사랑이니까. 조건적 사랑에는 선택의 권리를 주지, 줘야 안 줘요? 선택권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막 그게 우울증이고 그게 공황장애고 이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져버린 7살난 상궁을 향하여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사랑을 준 거야. 그 사랑이 왔어. 그러면 유전자가 다 켜져. 자, 이제 그러니까 이 SOD 유전자가 켜질 것이냐 꺼질 것이냐는 결국 우리들의 뭐예요? 선택이에요. 내가 직접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는 없지만 그거는 생기를 주시는 생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은 그걸 켤수 없지만은 나는 그 생기를 주시는 분을 선택해 가지고 생기를 받는 선택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자, 이제 내놓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항암 치료를 공부하기 위하여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T세포,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 암세포가 T세포를 만나면 암세포는 어떻게 한다고? 자기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게 암세포의 신분증이에요. 그래서 신분증을 탁 검사를 해요, T세포가. 검사를 하고 T세포가 이 세포가 무슨 세포다? 암세포구나. 라고 뭐 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 컴퓨터도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인식을 영어로 뭐라 그래? recogni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식 신호, recognition signal, 인식 신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너는 보니까 암세포구나. 이 몸속에 있어서는 안될 세포구나를 인식하게 돼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T세포 안에는 암세포를 죽이는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그 유전자가 생기를 탁 받아서 탁 켜져서 죽여야 돼요. 자, 죽이는 과정을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는 암세포구나.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이몸 안에 살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 T세포 표면에는 이런 암세포의 신분증을 인식하는 이런 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여러분, 물건 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긁잖아. 신용카드를 어떻게 해? 긁으면 여러분의 신분이 인식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똑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이 T세포 표면에는 여러 가지를 인식하는 그런 긁는 거, 그거를 뭐라 그래요? 뭐 단말기라 그러나요? 한국말로? 리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영어를 참 재밌게 사용해요. 저는 처음에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이제 한국에서 또 뉴스타트를 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식당에 갔더니 물은 셀프입니다 그러나 저게 무슨 말이냐? 셀프라는 말은 나 자신이란 말인데 그럼 물은 나 자신이란 물은 알아서기라는 말을 몰라봤어.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런 리더도 있어요. CD28이라는. 그래서 이제 암세포를 인식하고 있으면 암세포 쪽에서 이 CD28이라는 리더의 그거를 긁어요. 자, 이거를 저는 재밌게 표현하기 위하여 CD28이라는 세포에 있는 민원 창구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이 T 세포 표면에 지금 여기는 안 그려놨지만은 여러 종 수없이 많은 종류의 민원 창구가 있어요. 그 다른 세포들이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암 세포가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 몸 안에서는 어떤 민원을 제출하느냐고 하면, 예, B7이라는 서류를, 민원 서류를 이 CD28이라는 창구에 접수를 해요. 그래서 이 T세포가 이 민원을 받아들이면 뭐 하냐고 하면, 여기 보세요. Recognition. 자, recognition은 인식. 그리고, and activation. activation이란 말은 T세포가 활성화되는 신호. 활성화돼. T세포가 활성화가 되면 어떻게, 뭐 하는데? 암세포 죽인다고. 그러니까 암세포 쪽에서 우리를 죽여주세요. 제가 이 암세포가 오늘 생겼는데, 이 암세포가 좀 살아보니까, 한 몇 시간 살아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 건강해. 이 사람 몸 안에서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뭐예요? 막막해. 그러면 암세포가 포기하고, T세포 보고 뭐라 그래요? 활성화가 되셔서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달라는 민원서를 암세포가 제출해, T세포한테. 그게 정상이야. 우리가 뭐 하다며? 건강하다. 즉, 그거를, 이제 여기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건강하단 말은 외부적, 내면적 환경이 뭐예요? 좋으면. 왜? 누구한테 좋으면? 정상세포들에게 좋은 환경이면? 그러니까 이 사람 몸 안에 암세포가 탁 생겨보니까 이 사람은 암세포 편이 아니야. 왜? 이 사람 맨날 뭐요?
정말 생기를 받고 있고, 행복하고, 예,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고, 이러는 사람이니까, T세포가 딱 그 사람 몸 안에 생겼는데, 자꾸 누구 좋은 신호만 들어와. 알파파만 자꾸 와. 알파파는 누가 좋아해? T세포가 좋아. T세포는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암세포를 탁 만나서 너 암세포구나. 그럴 때 암세포는 뭐라 그래요? 이 환경이 저한테는 안 맞으니까 자기는 앞으로 못 살아갈 환경 같으니까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다 무슨적으로 돌아가요? 심리적으로 돌아가. 네. 또는 마음적으로. 그건 왜 그래요?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사는 존재니까?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그 부정적인 영, 악령, 그렇죠. 증오심이 가득해. 분노가 가득하면 나를 죽이는 세력이 더 우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암세포들은 그런 환경일 때, 아, 이 사람 몸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T세포를 만나도, T세포를, 지나가다 T세포를 만나보니까 T세포는 꼬라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너 암세포구나, 암세포구나. 너는 어떠니? 살만해? 이 사람 몸 안에서? 그리고 암세포 뭐라고 그랬어? 아, 이 사람 몸에서 앞으로 살아갈,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암세포, T세포한테 물어요. T세포 선생님은 기분이 어떠세요? 아, 이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맨날 내 유전자 꺼버리고, 내가 싫어하는, 거나 먹고, 술이나 처먹고.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냥 암이 생겨가지고, 막 암이 막 커가지고, 나를 죽, 그렇게 단순 무식하게 생각하면 안 돼. 다 암세포나, T세포나, 다 뭘 갖고 있어요? 유전자를 갖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 유전자들은 뭐예요? 다 뜻에 반응한다니까. 그런데 뜻의 출발지는 어디예요? 영적 에너지야. 그래서 이 우리 몸 안에서 이런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공간에 있는 이 영적 에너지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유전자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뭘 지배해가지고 우리의 유전자를 영적 에너지가 지배해요? 물리적 에너지라고 대답해야지. 그렇죠. 왜? 우리 몸은 전기라는, 즉, 생체 전자파라는, 뇌파라는 물리적 에너지가 지배하고 있거든. 그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것이 영적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T세포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 암세포의 민원에 따라서 T세포 쪽에서 이런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 속에다 넣어줘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벌어져? Destruction, 암세포의 파괴 현상이 일어나요. 이런 것은 결국 무엇을 변화시켜야 된단 말입니까? 결국 내면의 환경. 그리고 외부적 환경.
그래서 건강식을 한다, 맑은 공기를 마신다, 이런 것들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외부적 환경이죠. 그리고 내면에서는 이런 진리를 배워서 깨닫다. 아, 유전자는 결국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아서 회복돼서 나의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도 있고 T세포가 나의 암세포를 죽여버릴 수도 있고, 나, 아, 그렇게 낫게 돼 있구나. 그러면 나도 한번 힘내서 파이팅 해보자. 이래서 승리하는 거죠. 네. 자, 이게 이제, 이게 누구의 항암 치료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항암 치료야. 하나님이 암이 생겼을 때, 암세포를 이렇게 죽이겠다는 프로그램을 유전자 안에 짜 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우리가 암 걸릴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암 걸릴 걸 충분히 예상한 이유는 뭘까? 충분히 예상한 이유는, 여러분, 이 우주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대항 세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 대항 세력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대항하는, 무조건적 사랑에 반기를 든 세력. 그게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이 세계는 무조건적 사랑 대 조건적 사랑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하늘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잠깐.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자, 하늘에 뭐예요? 전쟁이 있으니 탁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편의 전사와 용, 즉 사단, 악령 편의 전사들이 싸웠다. 그래서 이 용의 편, 악령들이 편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이 용은 무슨 사랑을 주장해? 예, 조건적 사랑으로 우주를 통치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조건적 사랑의 그 사단 편이 이길 수가 없어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그 큰 용, 사단, 즉,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그 용이 내쫓겨서 그 용을 마귀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온 천하를 미혹 속이는 자라. 그가 어디로 내쫓기니? 땅으로 내쫓기. 여기야, 여기. 여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더럽게 재수 없는 존재들이요. 왜? 어디에다가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사단이 이 철저히 조건적 사랑으로 통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에게 반기를 든 사단과 그 부하, 악령들이 여기로 쫓겨났다. 거기에 그 동네에 우리 사람을 만들었어요. 글쎄,
그래서 우리가 전부 이렇게 속상한다느니 미워한다느니 화를 내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누구 방식대로? 사단의 방식대로. 그 결과는 그렇게 조건적으로 사는 결과는 결국 무엇이다? 죽음이다. 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죠? 늙으면 죽는 거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우리가 죽는 우리가 병드는 이유 이런 건 모든 것들이 다 조건적 사랑으로 우리도 뭐예요? 사단을 따라서 그 사상에 물들어 버렸다 이 말.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어요, 안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누가 만들어서 여기다가?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우리 인간을 만들면 죽는다는 걸 하나님은 알았어. 창조하기 전부터. 그래서 성경 보면 에베소에 창세 전에 즉 지구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하늘에 전쟁이 있을 것을 알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생명밖에 없는 이 천국에 죽음이란 것이 이제 생겨난다. 이거를 해결해야죠. 그리고 우주가 지금 분열돼 있잖아. 뭐가 뭘로?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거 이 분열을 어떻게 해야 돼? 통일해야지. 네. 그래서 자. 이 얘기는 2부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에베소서 딱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해야 돼요? 통일해야 됩니다. 예. 네. 하늘에 있는 것 이거는 생명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땅에 있는 것 이거는 뭐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조건적 사랑 사망. 하늘에 있는 생명과 땅에 있는 사망, 하늘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과 땅에 있는 조건적 사랑이 다 누구 안에서? 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리고 자기가 대신 죽어준. 왜 하나님 대신 죽어주실까? 왜? 우리를 땅에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그 악령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뭐예요? 없다는 걸 하나님 다 알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 우리의 죽음은 결국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이지.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이는 내 시킨 대로 안 하고 내 율법도 안 지키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도록 내 팽개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책임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아, 나는 교회에다가 돈도 많이 내고 했으니까 나는 천국으로 보내주겠지. 이런 조건적 생각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책임을 완수할 거요, 안 할 거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피 흘리게 하고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 쪽에서는 뭐를 완수한 겁니까? 자기 책임을 완수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야, 하나님은 자기 책임, 자기 약속대로 실제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죽여서 우리를 이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셔가지고 우리가 죽었어도, 죽어버려서도 다시 뭐요? 재창조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원히 살게 하도록 하셨구나. 네. 라고 믿으면, 와,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깨달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고통일 수밖에 없어. 살아있으면 매 순간마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미 내 운명은 결정되어 있어, 안 돼 있어? 그럼요.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대로. 그리고 내가 또 다시 죽더라도, 하나님, 나를 다시 창조해서, 부활시켜서 창조해서, 새로운 존재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런 나쁜, 썩어 빠진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를 뭐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를 뭐라고 부르거늘? 신이라고 부르거늘.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존재요. 그래서 하늘의 전쟁 때문에 지금 분열되어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냐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통일되게. 지금 통일 과업이 거의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세히 얘기하려면 또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제 항암 치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암 세포, 암이 생겼네, 왜 생겼는지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쳐 주고, 암이 생겼습니다. 이게 한 3기쯤 돼 보는데, 그리고 뭐, 그러면 독소를 집어넣어서 암 이거 죽입시다. 그게 아니잖아. 그 외부적 내면적 이 영적 원인은 하나도 건드려 안 건드려. 그러니까 맨날 제자리 걸음이죠. 그러면서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1기였던 암이 뭐요? 2기가 되고, 2기였던 암이 3기가 되고, 결국 4기가 되고. 그러면 그때 이 둔에 빠진 인간들이, 아, 병원에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에 들어와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병원선, 그리고 실제로 의사들도 뭐라 그래요? 더 이상 뭐 치료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뭐, 내가 이제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지. 그나마 열심히 찾는 사람이 있고, 병원에서 이제 우리도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길 안 찾는 사람 있어. 안 찾고. 아, 아이고, 내 벌써 죽으려면 빨리 죽지. 포기해버려. 그래도 포기 안 하고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그 찾다가 뉴스타트는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 환자가 그렇게 수도 없이 많지만 여기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은 극소수요. 여러분, 그게 구원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이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문둥이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다 하나님 믿으니까. 그 수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 엘리사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는 문둥이들이 그렇게 많았어도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어떤 문둥이에게 보내야 그 문둥병을 고친 일이 없다 이 말이야. 없다. 그러나 누구는 수리아 사람 나만은 보내심을 고침을 받았다. 즉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폼 잡는 사람들은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수리아는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뭐 하는 나라요? 적국이야. 원수 나라야. 그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만이 하나님이 그 문둥병을 치유해 주셨다. 그 무슨 얘기일까? 국적, 네. 종교, 상관없단 말이야.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돼? 무조건적 상관.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이스라엘 문둥이들 전부 하나님 믿는 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조건이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야. 자기들은 믿고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율법 지키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게 참, 자, 이 문제는 여기서 딱 끝내고, 끝나진 않았지만, 자, 이제, 자, 봅시다. 자, 이제 이거는 이런 현상, 즉, 암세포 쪽에서 나는 이 사람 몸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스스로 결정해서 암세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악령에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속이 뒤집어지게 해서 그 자기 악령의 부하를 시켜서 배신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막 속이 뒤집어졌어. 왜? 왜 속을 뒤집어 놔요, 악령이? 나를 내가 보니까 뭐예요? 나는 좀 어떤 사람이야? 악령이 미워하는 사람이야. 왜? 아, 자꾸 올바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그 주위에서 저 사람은 참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러면 악령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악령에게 사랑받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 자꾸 하면 안 돼, 안 돼요. 강의 시간에. 그래서 그 사랑받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아, 저분은 존경받을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괴롭혀.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사실 암 걸린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일반적인 평균 사람들보다 다 이 사회 안에서 법 없어도 뭐요, 살 사람들이 암에 걸려요. 이 보세요, 얼마나 착하게 생겼어요. 착해 빠져서 그렇죠. 순하게 생기고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 가만 놔주질 않아. 그래 가지고 어떻게 그 악령이 이런 사람들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골라 가지고 이렇게 탁 암 걸리도록 딱 해버린 다음에 프로그램 탁 짜. 누구 그 악령의 부하들 있잖아. 그래서 착착착착 해서 이리고 와서 사기를 탁 치면 이 순둥이가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럼 뭐라 그래요? 이 순둥이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 하나님 없다. 그렇게 만들 목적으로 지금 전쟁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암 걸린 사람들의 그 성격적 유형이 참 좋은 유형이에요. 왜? 첫째, 책임감 무지무지하게 강해. 자기한테 맡겨진 책임은 다 안 하면 어떻게? 내가 괴로워. 우리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막 저는 그다음에 이제 남에게 피해가 되는 게 막 너무 힘들어. 근데 이 사회에서 남에게 막 계속 남을 힘들게 하고 막 늠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놀라워. 그렇죠. 저는 그 우리 어디 가서 김병원 씨, 김병원 씨가 설거지 하잖아요. 저는 김병원 씨가 제일 무서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식사를 할 때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고 이제 그러면서 깨달음이 착 오면 그 깨달음을 탁 또 타이프를 치고 그래서 다음에 볼 때도 그러느라고 그러다가 보면요 시간이 휙 지나요. 그러면 이제 저는 옛날에 그 뉴스타트 할 때 그 미국 사람들 뉴스타트 하는 데로 제가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면 거기서는 월급도 다 똑같아요. 청소부나 의사나 다 70만 원이야 한 달에. 자 그리고 이제 그때 거기에 막 그 위마 대학생들 세계 각국에서 온 그 대학생들 또 한 200명 있고 그러니까 막 이 설거지가 막 고통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사가 거기서 이제 제일 높은 사람들이지만 의사들도 뭐예요? 다 당번을 해 설거지 당번해야 돼. 예. 근데 설거지 당번해 보면요. 제일 접시 늦게 갖다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 제가 해봐서 안다니까. 그 저는 김병원 씨가 저를 미워할까봐 매일 겁나.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가능하면 막, 빨리, 제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오는 게 그게. 그래서 이제, 자, 그런 성격.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하는 성격. 또는, 그 다음에, 뭐예요? 완벽주의야, 완벽주의. 나는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 어정쩡하고 지나가면 막 이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문제가 탁 풀리면, 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하니까 맨날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렇게 깨달음으로서 성경을 알면 노트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막 설명이 나와. 자, 이제 완벽주의. 책임감.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자, 그게 이제 강한데, 그렇죠. 그래서 책임을 완수하지 못해도 우리는 괴로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저 사람은 법 없이, 직장에서도 저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뭐요? 완벽하게 해낸다. 그런 그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 그렇지 않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 우리 주위에 직장에 가보면 막 얼렁뚱땅 해치우고 결국 그 자식이 얼렁뚱땅 해놓은 건 그 내가 다시 다 완벽하게 새로 해야 돼. 얼마나 열받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니까 결국 착한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려. 근데 악령이 싫어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경향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 하나님, 나는 교회 생활도 내처럼 착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암에 걸리면 입장이 아주 난처해져. 아시겠죠? 목사님 무슨 죄를 지었을까? 아마 숨겨놓은 죄가 있는 모양이지.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가 돼 있어. 그럼 이제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악령의 공격을 받아서 내가 억울하게 암에 걸렸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선택받은 존재라니까. 그렇지, 이러고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암에 안 걸려봤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아직도 조금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암에 한번 걸려보긴 봤는데 꿈에서 걸려봤어. 여러분 꿈에 걸려도 그게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눈앞이 캄캄하고 쓰러질 것 같더라고. 그런데 마침 전화가 따르릉 울렸어. 그래서 눈 번쩍 떠 보니까. 아, 꿈이었어. 그래서 기분은 잠깐 느껴봤어요. 자, 이런 현상은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드디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이제 악령이 나를 공격하기 시작해. 아, 그 자식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와, 죽겠어. 여러분. 죽고 싶어. 이제 이렇게 내면의 환경이 어떻게 해? 완전히 부정적으로 확 변하면, 암세포는, T세포는 살 수가 없어. 그 T세포가 꼬꾸라지는 거를 암세포들이 보면, 와,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잘 살 수 있겠다, 이 사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러면, T세포 쪽에서, 야, 난 힘들어서 죽겠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막, 죽고 싶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암세포 쪽에서,
T세포를 만나면, 너 죽고 싶어? 그러면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B7이라는 것은 죽여달라는 신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여달라는 신호를 보내던 암세포가 이 환자가 배신을 당하고 막 울분이 쌓이고 막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죽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암세포가 그걸 감지해. 야, 우리는 살판 났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B7. 이걸 안 만들고, B7H라는 유사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암세포, T세포님이 죽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T세포가 더 약해져 버려. 그러면 암세포는 더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암 환자들의 그 시시각각의 내면의 변화에 우리의 유전자들은 결국 무엇에 반응하고 있으니까? 뜻에 반응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뜻의 변화에 따라서 이 내면의 상황이 바꿔진다, 달라진다. 응? 네. 그 우리 저기 뒤에 윤준호. 여러분. 육종이야, 육종. 육종 걸려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병원에서는 막 곧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 3년, 4년째 살고 있어, 지금.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현준호의 내면은 참, 묘하다. 뉴스타트에 화끈하게 달려들지도 않아요. 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해도 준호는 그냥 해도 그럴듯하군. 근데 특징이 뭐냐면 큰일 났네. 이건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그 이유로, 이 내면의 그 이 차분함을 유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그래서, 근데 뭐, 그래서 어떤 좀 화끈하게 눈이 반짝반짝하면 컨디션이 더 좋아져. 그런데 너무 이래서 하면 약해지는데 그래도 여기 지금 꾸준히 참여하잖아요. 바짝 열을 올리지는 않는데 뭐 그래도 여기밖에는 없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천천히 해보자. 뭐 그리고 그 죽음이란 것에 대해서 또 막 크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난리를 치지도 않고 막 갈등하지도 않고 그런 특이한 벌써 도 같았는지 하여튼 그래서 여기 저기 또 오늘 보니까 역전의 용사가 또 한 명 더 왔네요. 네. 우리 참 힘들게 싸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참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상태에 따라서 그 뜻에 따라서 우리 몸에 흐르는 그 물리적 에너지 그 생체 전자파에 따라서 이게 시시각각으로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예. 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탁 선택을 하셔서 내가 노래를 부르자 지금부터 가니까. 그래서 저기 산에 가서 막 예. 노래 불러야 돼. 예. 내가 좋아하는 노래 몇 개 외워가지고 막. 가사 모르면 써가지고 가서라도 막 음정이고 박자고 나발이고 없이 막 불러대. 그만큼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악령 보고 어떻게? 자, 얘가 지금 나를 확고하게 선택하고 있지. 너 좀 물러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러면 그런 순간이 오면 와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와. 그럴 만큼 싸워야 돼. 강력하게 선택해야 돼. 자, 그래서 면역 항암제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면역 항암제. 여기서 끝냅시다.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일반 항암제, 그 다음에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그 다음에 제4세대의 항암제. 이제 그거를 딱 요약해서 설명하는 거는 오늘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